자, 녹화 들어갑니다. 정말 미친 듯이 내일이 보고 싶습니다. 가자. 이런 데서라도 역회를 해봐야지. 자, 로이님 어서 오세요. 자, 눈보라 강해 볼땐 밖에 돌아다니지 말래요. 동상에 걸린대. 아, 옷 내구도도 떨어지는구나. 이불 밖은 위험하죠. 뭐, 길도 못 찾기도 하죠. 어디 있는지 모르니. 아,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오! 바로 집 같은 거 보여요. 평소보다 좀 나은데, 이건. 이 정도면 뭐 무난하게 가는 거 아닌가? 보자. 아, 이제 스냅이 다르잖아, 스냅이. 예, 익숙해졌다 이거거든요. 뭐 자질구레한 것만 주워가지고. 아마 이번에 이제 어쌔신 크리드가 끝이 나면 드디어 꿈에 그리던 킹스필드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바람의 끝을 가봅시다. 엔드리스 레전드는 중간중간에 할 거예요, 계속. 요즘 방송하시는 분들이 늘긴 늘었더라고요. 그 한글 패치가 돼서. 다만, 사람들이 전부 다 반응이 6개월 전이랑 똑같아. 그 게임이 도대체 뭐예요? 걔들 왜 그랬대 진짜? 알고 보니까 그 한글화 계약이 완전 날라갔다대요. 한글화 계약이 이제 완전히 날라가가지고 계약이 그냥 없던 걸로 돼가지고 한글 패치가 나온 거래요. 왜 그랬을까? 예, 히로님. 여기님 어서오세요. 예, 추천은 저희 게임 추천 게시판에 쓰셔도 되고 여기다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확실히 말씀드린다는 건 추천을 받는다고 제가 반드시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거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해보기나 알아는 볼 거예요. 일단 상황에 맞추기도 해봐야 되니까 어떤 게임이 추천하실 만한가요? 아, 그거요. 아마 힘들 겁니다. 나루토미 스톰을 사기는 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방송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게임은 나루토미 스톰이라 하면은 보통 대부분 어이구 늑대네. 아, 죄송해요. 욕할 뻔했네. C까지만 했어요. 예, 저희는 씨앗을 아니 그것도 아니구나. 예, 저작권 때문에 방송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그 해적무쌍 같은 경우는요, 해적무쌍 같은 경우는 컷신은 방송을 내면 안됩니다. 유튜브에도 올리면 안돼요. 전투 장면만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루토미 스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이벤트 전투 씬이 굉장히 좋잖아요. 저도 나루토미 스톤 한번 해봤으니까. 아, 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타님 어서오세요. 그렇다보니까 나루토미 스톰을 아마 만약에 하게 되면은 방송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 아예 못 올린다 봐야 되고, 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가능할지 안 가능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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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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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그리고 일단은 그렇고 방송 자체가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너 가라 저리. 슈로데는 반드시 삽니다. 으아치! 아씨. 방송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보는 사람이 재미가 있을까요? 저도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마당에. 네. 나루토 미스톰은 그래서 아마 나와서 저작권 상태가 어떻게 될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작권 상태가 양호하게 될 것 같으면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자체에서 걸 것 같진 않긴 한데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에이 그런 루머는 매번 나오죠 칼스님. 오리지널 젤레네이션은 늘 한글화 얘기가 나옵니다. 설마 한글화 해주겠어? 진짜요? 야 그러면 무조건 방송 가야죠 그거는. 꿈 같은 단어군요. 아니 오지는 근데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사실. 에이 로컬까지는 아니겠죠. 아시아런칭이지 한국 제외 그렇지. 이런 것도 처음에 뭔가 중문자로만 나오는 거 아니야? 중국어로는 나오고 한글어로는 안 나오는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예 한글화는 확정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히로님 저작권이 지금 걸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풀스 게임은 쉐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영상이 녹화가 되냐 안 녹화가 안 되느냐를 확인하면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아마 나루토 미스톰은 네, 쉐어가 안 될 겁니다. 글쎄요. 애초에 풀스 게임은 불법 다운로드 하기가 어렵잖아요. 오지 마라 줘. 어? 어디 가니 너?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야, 니 그냥 지나가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롱다크 이제 두 번째군요. 예, 두 번째고요. 오늘도 여전히 예,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봅시다. 예, 오늘은 이제 시작부터죠. 그래서 보통 캐릭터 게임 같은 경우는 히로님 그게 예, 진짜 저작권 문제가 심한데 배트맨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릴 수는 있게 해줬어요. 다만 예, 수익 창출이 안 됐죠. 예 오늘 좀 시작이 늦었죠. 앞에 이제 인사만 하고 이제 세팅을 좀 한다고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소재긴 해요. 재밌고 저도 스토리 모드를 굉장히 나쁜 스톰을 재밌게 했기 때문에. 와 진짜 나루토 원피스는 진짜 애들이 너무 심해서 그게 저작권이 엉켜서 그래요.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 게임만 광고해주는 게 아니라 게임보다 네. 게임을 해도 이제 그거죠. 이제 만화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작권이 여러 겹으로 겹쳐 있는 게임들은
네, 방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야, 아니야. 자,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메탈컬 솔리드 3는 예, 서브스탠스를 사긴 했는데 멱이님 아마 이번에 어쌔신 크리드가 끝나면 아마 킹스필드로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마무리 줘야지 킹스필드. 오, 세 개나 줘. 여기가 늑대산이라고요, 근데? 이제 시청자 수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순위는 갈 때까지 떨어지는데 대신 다양한 게임을 하니까요. 유튜브가 요즘 폭발하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가 반응이 너무 좋아. 다만 댓글도 이상하게 많이 달렸었지. 예,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게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이 게임도요 오래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만약 이 게임을 잘하게 된다면 이 게임을 안 할 거예요. 평생 한다는 얘기죠. 여기 집이 없다고요? 아, 일단 추운데 날도 어두워지는데. 예, 엔더스 레전드는 어차피 저도 좋아하는 게임이고 미련이 많이 남는 게임이라. 아유, 아니에요. 제가 딱 맘먹고 딱 하면 또 바로 또 뭐 한 10일 살죠. 마음을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말 같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밖에 나가서 진짜 바로 여자친구 사귄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안 사귀는 거지 못 사귀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막 마치 크리스마스를 앞둔 쟤 같은 저 같은 느낌? 어, 얼마나 독하게 먹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 나뭇가지 봐라. 근데 그 신급으로 6인 하면은 시간 얼마나 걸리나. 한 일주일 장기 프로젝트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제가 예,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아, 진짜 크리스님 말대로 교단 골라가지고 그냥 폭정을 해야 되나. 예. 요즘 벨리아님께서 기분이 상당히 좋으셔서 요즘 모든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이신데요. 조만간 흑빛으로 변할 때 한번 뵙시다. 조만간 잿빛으로 변할 거예요. 그 미래. 저 안에 들어가서 자면 안 되나? 제트기. 어, 선생님.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저 지금 아프리카 제가 따로 시작한 지는 이제 글쎄요. 제가 8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방송한 거는 5월 달부터 했으니까 제가 다른 방송국에서 좀 일했었거든요. 오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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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유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는 추운데 몸 건강하신지요? 저는 죽을 것 같네요. 이 캐릭터 왜 이러지? 약도 없어. 약도 없어.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어? 뭘 계속 떨어뜨리는 거야? 아이고, 그렇게 케찹은 한쪽만 잘라야지.
케첩을 너무 발랐어. 저 박스 안에 잘 수 있지 않을까요? 셋톱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맵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좀 편한 맵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좀 약간 좀 다이나믹하게 해보려고 랜덤을 고를 때마다 이런 식이네. I am not ready to die. 오! 오! 더블러님 어서오세요. 더블러님 어서오세요. 어, 잠깐만. 안돼! 코파님 어서오세요. 저 사악 한 분 오셨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자,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보자, 오늘도 역시 네, 더롱다크 마지막 생존자 어려움 트리프케이님 어서오세요. 최고 난이도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오늘도 랜덤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 이번에 또 어디냐? 오케이. 이번엔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어서 드루프케이님. 루시퍼님, 일단 80에 끝이 났나 보네요? 그러면? 느낌을 보니 노루가 뛰어다니는 장소래. 회색 늑대요? 늑대사죠? 글쎄요, 이제 시작해가지고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방금 켜가지고요 오늘 좀 늦게 시작했죠? 아니요, 방금이라뇨. 아니요, 방금 죽진 않았고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가보자. 자, 사보자 걸어봅시다. 자작나무 껍질. 아, 그래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해야 돼요. 좀 그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된대요. 그리고 날짜가 지날수록 그 템이 급격하게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그나마 이제 시작하기가 좋은 그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골라서 하면 아마 제 생각엔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죽으면. 예, 총 먹어봤죠. 와, 이 사람들 독하더라 진짜. 왜 장전해야 된단 말을 아무도 안 해주냐? 내가 총알을 먹고 총을 먹었어요. 갖고 이제 총을 가지고 어떻게 나 늑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늘 늑대고기라 생각하고 늑대를 만났는데 총을 쏘는데 갑자기 딸깍딸깍 하는 거야. 어, 왜 안 나가? 왜 안 나가? 하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아, 길 자체가 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더라고요. 예, 네, 아무도 안 알려줘. 다들 무서워. 다른 게임 하면 스포가 걱정인데 이 게임은 스포가 걱정이 아니라. 네. 다크 소울 시리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안 가르쳐 주대. 다른 게임은 분명히 한두 명씩은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뭔가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아, 그래요? 그런 건 명희님 총을 먹었을 때부터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아싸 4262님 어서 오세요. 총을 먹었을 때부터 아 맞아요. 총은 장전을 해야 쓸 수 있어요 하고. 아, 제 생각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두막도 멀다고요? 글쎄요, R 버튼을 누르기에는 지금 패드라. R 버튼이 어떤 거지? 야, 떨어지면 죽겠지? 나 이 캐릭터를 잘 아는데. 근데 R 버튼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패스트 X 버튼입니까? 아니야, 낙산 아니야. 여러분, 이제 신기에 가까운 등산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컴바라기님 어서오세요. 저거 뭐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쎄빠지게 왔더니? 보셨죠? 보셨죠? 다리 한 번 안 삐었어요. 이런 게 등산 아니겠습니까? 가보자. 근데 어디로 가야 돼 도대체? 아, 이 다음번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해안고속도로 해야 되겠다. 아니, 얼마나 추우면 눈이 안 무너지겠어요. 자연동굴이라고? 하하, 설마 얘네 곰 있고 그렇진 않겠지? 호, 횃불. 장작! 야, 사람 하나 죽었나보다, 여기서. 곰을 아직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 정도로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가자. 그러니까요. 자, 따뜻할 거야. 자, 성냥의 온기를 느끼면서. 다음 생엔 맛있는 게 많은 곳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어? 뭐지? 아이템같이 생겼는데 왜? 그때 저번에 루시퍼님이 하니까 되던데? 약이 없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냥 피고 소원 빌라 그러니까. 예. 그 다음 했을 때는 먹을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진짜 약만 나왔어 죽었어요. 다음 세계 약이 많은 곳에서 태어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배낭이 저리 빵빵한데? 배낭이 저리 빵빵한데 배낭 안에 아무것도 없대요. 개밥. 신발이라도 벗기자. 따뜻해 보이구만. 그래, 신발이라도 벗겨서 입으면 되겠네. 자, 이거 계속 내려가면 답 없는 거 아니야? 아까 여기님 말씀대로라면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데. 고기요. 그러게, 한 번도 못 구워봤네. 노루 시체 만나가지고 아싸 고기다 싶었는데 고기는 하나도 없고. 곱창이라도 구워 먹으면 될 텐데. 아휴. 이게 소리가 진짜 좋아서. 지금 소리는 어떤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 웬 줄이 있지? 아니야. 절로 가면 위험해. 예. 예. 내 느낌 왔어. 절로 가면 위험해. 회색 늑대산이라고요? 늑대가 한 마리도 없는데? 아닐 거예요. 겁나게 웃겼다. 나중에 대신 파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 늑대 학살하러 오겠군요. 여기 만약에 파밍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면 늑대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괜찮아요. 여러분, 도끼가 있답니다. 아, 근데 지금 동상 때문에 옷이 아, 오리털 잠바 이후로 먹어본 게 없어. 내가 죽을 것 같아. 익숙해지기만 하면 여기가 굉장히 파라다이스라고 그런 거군요. 문제는 그 익숙해짐이 문제인데. 보통 이렇게 길 따라가면 하나씩 나오게 돼 있는데. 와, 근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잠깐만. 안 되겠다. 너무 춥다. 괜찮아요. 저보단 잘해요. 이건 그게 안 되나요? 위로가 안 되나요? 아, 불 다 피워놓고 안 피워진대. 개밥이라도 먹어야 되나? 안 해. 살고 말 거야. 난 살 수 있어. 아직 해도 안 졌잖아. 저런 나뭇가지들도 뽑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뽑지도 못하고. 뭐가 있을려나? 그러게요. 저도 지금 계속 죽고 있는데. 막 계속 죽는 건 아니죠. 이제 오늘 처음 시작이니까. 오두막. 과연 오두막. 괜찮아요. 근성으로 이기면 돼요. 피카츄 보니까 근성으로 잡던데. 맨날 두들겨 맞다가 마지막에 100만 볼트. 포켓몬을 강하게 키워야 돼요. 자, 랜디 로즈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뭔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니? 오두막이든 뭐든. 피킹 하모니스요? 예전에 그 제가 메탈 겨 솔리드 할 때 굉장히 즐겁게 봐주신 분인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지? 안 되겠다. 머리를 씁시다. 아니 지금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아까 자, 불쏘시개를 만들어야 돼. 아, 지금 애가 얼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저체온증까지 걸렸어. 제발 불 좀 붙어라, 불 좀 붙어라. 예, 지금 근데 좀 오두막을 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 장작은 많이 먹었길래 여기서는 좀 일단 하룻밤을 보내고 가려고요.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일단 물부터 만들자. 예, 물 좀 만들어 두고요. 물이 하나도 없으니. 밑에 뭐가 생기는데? 50%. 잠깐만요. 피로가, 피로가. 일단 물 먹고. 피로 때문에 죽을 순 없어. 아니야, 침낭이. 야, 다리를 왜 빼? 이따 한 시간 잡시다. 아, 대체 침낭 놓다가 다리를 왜 빼? 좋아.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런 이리 죽나 저리 죽나. 자, 해 뜰 때까지 자자. 어? 주위 그림이 별로 안 좋은데? 무슨 소리지? 아닐 거야. 에이, 아닐 거야.
제가 달리지는 않겠습니다. 괜히 달릴 필요는 없어. 뭐가 있을 거야. 분명히 나가는 길이 있을 거야. 아까 그 동아줌마리 길은 아닐 거야. 산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계속 위로 올라가지? 야, 의심하지 말자. 뭐가 있다. 분명히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아우, 당연하죠.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불 피워놓고 잤어요. 게임 캐릭터도 하나의 생명인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등한시할 수 있겠나요? 저는 살인 게임상이라고 해도 예,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기절만 시키죠. 잠을 자게 한다든지 예, 수면 같은. 뭔가 제대로 온 것 같아요. 넓은 평지. 깔리는 BGM. 뭔가가 나온다는 무언의 계시가 아닐까요? 뭐지? 저 파편은 뭐지? 노루가 보이고요. 아, 여기가 비행기 잔해인가 본데. 저기 잠깐만! 아, 이거 선생님 한번 걸어가시는데? 원래 뭐든지 간에 좀 안되는 날은 좀 안되지 않나요? 토비요? 어디 있을까 토비? 비행기 같은데 토비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차피 원래 비행기는 날붙이를 못 들고 가니까. 사람 죽어 있다. 토비다. 뭐지 이거? 여러분, 전 살 수 있어요. 오늘의 난 많이 달라. 아, 옷을 주라고, 옷을. 그 옷을 줘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선생님, 선생님 오지 마. 나 도끼다. 도끼다. 해안 고속도로 할게요.
아, 이래갖고 다음이 안 나와. 해안 고속도로 가자. 뭐가 잘났지? 늑대가 많다는데? 미스테리 호수부터 가볼까? 아니야. 해안고속도로 가자. 계속 끊겨진다고요? 좀 버퍼링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저도 지금 모바일로 체크하고 있긴 한데.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그냥 미스테리 호수부터 가볼게요. 다른 분들 지금 예 언급이 없으셔서 살짝 있어요? 자, 슈퍼파워 무정님 어서오세요. 아, 오늘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스테리 호수에서 시작합니다. 무작위 못하겠어요. 한 곳에라도 계속 정보를 모아야지. 이형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버섯 같은 거 있지 않나? 보통 저렇게 나무가 있으면. 그렇죠. 전 아프리카를 사랑합니다. 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자, 오늘부터는 미스터리 호수를 골라서 시작할 것 같아요. 아이씨, 방송시간 한 30분 나오겠네, 이래가지고. 아, 거기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 연속 걸리니까. 그러니까 좀 파밍이 되는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감이라도 익혀야지. 이거는 그냥 죽으러 가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전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일부러 지도도 안 보고 있거든요. 아니요, 전 안 죽었는데? 오늘 시작했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언제 죽었다 그러세요? 저번 방송하고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전 죽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이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게 있었는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하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느냐? 아주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100일을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슬피 우느냐? 그게 꿈이라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웁니다. 뭐 이런 대충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느낌이죠, 지금. 그게 꿈이지, 그게. 네, 아이타님. 이번 설에는 여자친구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 아무래도 채팅을 하시는 이제 상위 이제 세 분에게 드렸죠. 도끼다. 20대 때.
오케이, 겨울 코트. 집이 왜 반동아리가 나있지? 자, 오늘 네트워크 상태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기본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튕기네. 한 번씩은 튕기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매 눈으로 찾아봐야 돼. 어딘가 있을까? 자, 거북마시장님 어서오세요. 돋보기로 불 피울 수 있다고요? Best be prepared for anything. 야, 역시 육포. 야, 이런데 집 이런데 육포가 있어야지. 기름. 그렇죠. 그게 꿈인 거야. 랜턴까지 있어. 처음 시작하면서 도끼까지 있고. 오! 조명탄! 이제 싸울 수 있어. 늑대와 싸울 수 있어. 이번엔 다르다. 던지니까 오던데. 그러니까. 아, 저 던졌는데 왜 안 가죠, 늑대가? 아, 그래요? 돋보기도 먹어야 되죠, 그러면. 분위기는 돋보기도 먹어야 될 분위기인데? 달려들면서 던져서 그렇다고요? 아니, 원래 강력하게 던져야 돼요. 모션을 크게 취하면서 강력하게 던져야 애가 겁이 나서 덤벼들진 않는다. 자, 철학적인 게 있어요. 오, 깡통닭이다.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아, 오프너가 있었어? 이런 아이템도 있군요. 좋아. 오늘, 이번엔 한 5일만 살아봅시다. 내가 진짜 욕심 안 부리고 5일만 딱. 5일만 살아봅시다. 나무 성냥하고 또 따로 있어요? 그냥 성냥 아닌 게 있나? 왜 밖에 딱 따오르가 있지? 아, 종이 성냥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데. 왠지 이러면 뭔가 또 안 먹고 간 것 같고. 일단 너무 어두운데? 있는 자의 여유를 보여드리죠. 난 이제 랜턴이 있으니까 이렇대요. 있을 때 써야지. 어차피 좀 있으면 뒤질 텐데. 이거 아끼면 뭐해. 어차피 기름 다 쓰기 전에 뒤질 텐데. 안 그래요? 제 자신 제가 잘 압니다.
자. 자, 해가 지기 전까지 밖에 가서 물 만들고 해가 지면 안에 들어와서 자야지. 글쎄요. 어? 해가 졌어 이미. 큰일 났네. 자, 일단 이럴 땐 음료수 먹으면 돼. 사이다 먹으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지금 밖에 문 열고 나가서 잡으세요.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캔디바 20%면은 안 상해. 오, 잠깐만. 10시간 자자. 밖에 나가서 눈 뜨고 물부터 끓이는 거야. 이야, 깔끔하다. 어디야 이거? Oh, I would do anything for a drink right now. 갈증? 괜찮아, 안 죽어. 사람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단다. 육포라도 먹을까? 자, 물부터 끓이러 가자. 아이고, 눈이 이쁘게 오는구나. 아니, 늑대가 없어 참 좋다. 그냥 제가 직접 먹죠 뭐. 일단 불쏘시개부터 만들어야 되겠는데? 생선을 왜 날로 먹냐 그랬는데 저보고 저번에. 해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45% 제발 붙었다 붙었어 이건. 일단 500ml라도 마셔야지. 근데 그거 아세요 아이타님? 이 게임에서 고기 굽는 소리 한번 듣잖아요? 고기 엄청 먹고 싶어져요. 이 게임 고기 굽는 소리 장난 아니에요. 자, 일단 물부터 마십시다. 네, 제가 근데 고기를 못 구워봤어요. 기다려봐요. 이번 판은 다르다니까. 이번 판은 달라요. 지금은 느낌이 아주 좋아요. 배가 아직도 고파? 그럼 육포 먹자. 헐. 일단 한 페트병을 1.5리터 정도면 먹고 살겠지? 아, 근데 옷이 없어서 지금 큰일이다. 아, 지금 옷 없는 게 제일 큰일인데. 아, 맨날 옷이 없지 왜? 아니, 이 불 옆에 맨날 이렇게 있어도 왜 맨날 춥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물 끓여 5분
4분, 3분, 오케이. 칼이지, 이런 건. 동사 직전이래요. 일단 시간은 기니까 집에 들어가서 몸부터 좀 녹이고 오는 게 낫겠어요. 2시간만 자면 되지 않을까? 그럼 몸이 어깨 녹지 않을까요? 야, 이제 창원 쪽도 막 동파가 걸리고 그런다는데 지금. 야, 서울 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도대체 분위기가. 그래놀라. 그래놀라 봐. 아직도 배가 고파? 괜찮아. 약간 허기진 게 좋은 거야. 아, 그러니까 한강에 온 거는 봤죠. 오지 마. 오지 마.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저거? 뒷문 없나? 갔을 거야. 갔을 거야. 늑대님한테 갔을 거야. 자, 저기서 내려왔으니까. 일로 와, 덤벼. 내가 너한테 쫄 줄 알아? 이게 어디서 있... 절로 안 가? 분수를 알고 덤벼야지. 난 이제 조금 강하다고. 이때 빨리 움직여야 돼요. 늑대를 가로지르면서. 다음 파밍 장소로. 오케이. 와라. 와라. 와, 와. 여러분, 오늘 저녁 고기입니다. 자, 은민규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괜찮아. 오늘 저녁 고기입니다. 야, 불 좀 빨리 피우면 안 될까? 뭐가 달려온다. 아,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게 아니야. 잠깐만,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잠깐만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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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고기 먹을 거야. 나 무조건 고기 먹을 거야. 오늘 어떻게 됐어? 아니야,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자, PC로 보시는 분들 우측 하나 모바일 우측 상단 추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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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다. 일몰까지 하나만 넣자. 작은 나무까지 그냥 두 개, 네 개 필요하다. 물까지만 끓이면 오늘 저녁엔 고기 먹고 잘 수 있어. 감염 가능성? 항생제가 있나? 항생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물 한 잔 먹고. 사용 불가. 사용 불가인데 왜 들고 다니지? 저건 그것만 되는군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감염이라뇨. 아, 이거 진통제인데 이거? 영지버섯이었나 그때? 안 되겠다. 여기를 어떻게든 떠나야 되겠네요. 3시간. 어떻게든 소독약 있는 다른 건물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군요. 감염병인가 무슨? 아, 사운드 좀 깔리지 말라고. 사람 죽는 것 같잖아 이러면. 그니까 아, 이러면 누가 죽을 것 같잖아요 지금. 아직 죽잖아, 아직 죽잖아.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이렇게까지 잘 풀린 게임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예,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요. 자, 나뭇잎이 좀 내려와 있는 것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나무는 다 크네. 늑대 다 어디 갔지? 그 많던 늑대들 다 어디 갔지? 저기 지금 까마귀가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시체가 저기 있어. 늑대는 저기 있고. 물류 적재 지역? 요만가 있겠군. 아이템 옷 100개서 입자. 아 진짜 야 죽으면서 총이라도 좀 떨어뜨려 죽든가. 아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니면 또 다른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기찻길 따라가다 보면 역 같은 거라도 넣으려나? 40%? 응? 나 죽였던 늑대 아니야? 야, 일목까지 잠깐만. 큰일 났다. 내가 미친 짓을 했지. 피가 없어. 어떡하지? 아니야. 불 소식에도 없어.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일단 한 시간 자자. 아. 아 미치겠네 진짜. 이번에 해안고속도로 가볼까? 괜찮아요. 그래 이번에 고기까지 구워 먹었잖아. 자 미연씨 벌프스 1개 고맙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괜찮아요. 발전하고 있어. 고기까지 구워 먹었잖아요, 이번엔. 고기까지 먹은 게 어디야? 마음껏 늑대를 사냥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 여가 해안 고속도로구나. 예, 네, 여기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옷부터 찾아야지. 일단 파밍은 뒤에. 남까지 한번 이렇게 죽어서. 그러니까 좀 늑대들이 돌아다니네. 제 생일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긴 해요. 사이다다. 오, 뭐 많다 여기. 역시 차에는 육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 저건 빠르고 아닌가? 어, 잠깐만. 이 차 대박인데? 빠르다. 일단 생일은 2월 23일입니다. 오, 트렁크에 뭐 많아. 이제 뭐가 좀 되는 것 같군. 좋아. 자, 이제 5일만 살아보자. 진짜 내가 딴 건 안 바란다. 5일만 살아봅시다. 5일만. 와, 100일 대단한 거였어. 춥다. 예, 미연신님.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예,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모아놓고 안 썼네. 왜? 노래가 왜 생겨? 저 집에 들어가면 옷이 있을 거야. 자, 맴노리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계속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해도 지는 것 같고. 야, 진짜 옷이 제일 문제네, 옷이. 헐, 따뜻하게 하시고 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 보통 걸렸다면 거의 세트로 오니까. 좋아. 옷 한 벌만 나와라. 일단은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 이런데, 그래, 캐빈은 이런데 옷이 있지 않을까? 양말, 그렇지, 옷이 있죠. 랜턴 기름? 랜턴이 없는데, 근데? 바닥 같은 거 잘 봐야 된다 그랬어. 저장을 되긴 되는데 죽는 순간은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서 하는 거는 가능한데 죽는 순간 끝이라서. 예, 죽지만 않으면 세이브는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 아, 진짜 너무 짜다. 예, 하드코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코어는 왜 아직도 금지한지 모르겠네요. 작업대가 밖에 있구나.
예, 하드코어는 안 써져요. 금지어입니다. 저번에 낚시를 하려고 하니까 낚시도 낚시는 그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옷이 좀 따뜻해야 돼. 아, 이거 왜 비어 있냐 여기. 안 보이잖아 이러면. 오케이, 목도리 끼고 양말 끼고. 오, 모자. 오케이. 좋아, 좀 나아지고 있어요. 오, 코트. 여기가 천국인가? 안 보인다. 성냥을 키자. 이런 선반 위에 칼이 있거나 하는 기도 있다던데. 자, 얘 목은 안 마르지? 오, 이게 종이 성냥이구나. 배가 고프네. 일단 사이다 한 잔. 이거 또 한 잔. 난 아직 살 수 있어. 이대로 죽을 순 없지. 저 오래된 목재 의자. 오? 종이 성냥 왜 이리 잘 나오지? 진짜 너무 안 보인다. 어떻게 하지? 찾까? 일단 자고 가야 되겠죠? 이 앞에서 더 이상 안 보이니까 10시간 잡시다. 마르대 목이. 아, 물 끓여놓은 게 없는데. 급한 대로 사이다라도 먹어. 기름은 먹을 순 없잖아. 아, 밖에 소리 맨날 왜 이래 나는.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나가 한번 뒤진단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저게. 브라보 브라보. 뭔지 몰라서 겁나 좋아보여. 일단 지금 찍고 있어요. 제작 테이블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대로
그 휴게소인가 거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흑금성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 휴게소까지 가야 지금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지금 여기 막 여기 있어가지고 죽소밥도 안 돼요 지금. 아, 계속 목은 마른데. 가자, 가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와중에 늑대가 오진 않을 거야. 지들도 양심 있지. 설마 이럴 때 공격하겠어? 지들도 추울 때 쉬어야죠. 제가 기억에 이쪽으로 가면 휴게소 같은 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마이너스 48도라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캐릭터야. 미안해. 우리 조금만 참자. 진짜 죽진 않을 거야. 조금만 버텨. 오, 시체다. 아무것도 없어? 와우, 왜 저 시체 주위에 아무것도 없죠? 또 쟤들 주위에 칼 뭐 이런 거 있다던데. 이게 일이 멀었나? 캐릭 죽겠다 씨. 이런 거는 차에 보통 음료수가 있거든요. 보통 차, 예, 조수석 이런 데다 운전 음료수 놔두고 가잖아요. 그거 봐요. 있다니까. 보통 차에는 무조건 사이다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다야? 열어. 빠르로 그냥 뜯어버려. 오, 모자. 오, 총알. 총알이야. 총만 주면 돼. 그럼 드디어 쏠 수 있어. 저 늑대 놈의 새끼들 그냥 드디어 쏠 수 있어. 북미면은 차 트렁크에 총 하나씩 넣고 다니는 거 아니야? 총기 소유 국가면서 그 정도의 융통성이 없죠? 아쉽네요. 이제 나와야 된다. 58도다 지금. 나와야 된다. 잠깐만, 집이든 뭐든 나와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돌아가기에도 너무 멀어요. 큰일 났다. 아니야. 물론, 이대로 얼어 죽는다는 선택지로 가진 않겠지만. 잠깐만, 이 와중에 늑대가 쳐들어오겠어? 아, 저건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건물이 보여요. 아, 나 씨. 에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아.
야, 문짝을 그래 놓으면 어떡하냐? 와, 겁나 이기적이네. 아, 이 집에 벽 날라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뭐지? 뭐지? 이건 뭐지? 아, 일단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큰일 났다. 이거 물이 없는데. 조명탄. 야, 체감도 3도도 장난 아니다, 진짜. 오케이, 랜턴. 자, TV인원님 어서오세요. 없나? 없나? 자, 좋은 그릭님 어서오세요. 어떡하지? 아, 여기선 답이 없는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갑니다. 어이구야. 밭이 있어. 나무인가? 와. 잠깐만. 분명 휴게소를 봤었는데, 예전에. 예, TV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에 또 놀러 와주세요. 아, 휴게소. 그래, 이 벽을 잘 이용하라 그랬어요. 야, 진짜 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따뜻해 보자 봅시다. 이렇게 하면 느낌이라도 따뜻하잖아. 와. 이 사람들 집을 이렇게까지 진짜 띄엄띄엄 치워두나. 이제 진짜 뭐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자, 김경민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자, 파이만씨님 어서오세요.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예, 날씨가 너무 추워요, 요즘. 예, 김경민님. 예, 초콜릿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총알이다. 예, 이제 두 번째죠. 아이, 불을 꺼버렸다. 총! 양털 쏘였다? 뭘 보자? 지금 들고 있는 중에서. 아, 오늘 오래 살 거예요. 저 드디어 고기도 구워 먹었어요. 자, 훈남백수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드디어 고기도 구워 먹었었답니다. 예, 그 고기 먹은 캐릭터는 죽어서 그렇지. 예. 문제는 고기를 먹고 죽었어요.
아, 휴게소. 아, 아까 감염으로 죽었어요. 늑대한테 물려가지고.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만드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정도면 거의 진짜 거의 뭐 죽음의 창조술사도 아니고. 미치겠다. 야, 얼어 죽겠다 나 이러다가. 작은 해안마을? 마을에 왔어요, 마을. 아, 사운드 이런 식으로 좀 깔지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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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여친이요? 그러게요. 일단 깔아봅니다. 조만간 예, 여자친구가 생기면 예, 데이트한다고 휴방을 자주 할 수도 있어요. 드롭캐님 어서오세요. 휴대 부시도. 에? 뭐가요? 제 미래가요? 여기가 일단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방송을 정말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선언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렇죠. 아, 그 제발 저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트리플 K님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감사해 받겠습니다. 아, 지금 오 슈즈. 이게 별로 근데 안 따뜻해 보이네. 오, 이게 더 따뜻해? 이번 설 특집 켜나면 뭘 해야 될지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예, 은신 마스터라니까요. 마스터 닌자야, 마스터 닌자. 사실 위닝을 좀 해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위닝 11 한국으로 월드컵 우승하기 최고 난이도 이런 거 생각해보긴 했는데 어떤가요? 6포 예, 오래오래 좋은 사랑하세요. 좋을 때죠. 자, 뭐 안 나오나? 뗄감 많이 나온다. 야, 목말라 죽겠는데? 자, 급한 대로 일단 사이다 한 잔 마시고. 설에 맞는 게임 뭐가 있을까요?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윷놀이요? 윷놀이 잘못하면 잡혀가요. 그 도박 아닌가?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제 친구들하고 윷놀이 하긴 하거든요. 술값 내기로. 애들 지금 거기 지금 상황이 좀. 자, 티폰 바보님 어서오세요. 상황이 좀 아주 무섭게 됐어요. 거기는 지금. 그러니까 예, 돈이 걸리면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거기. 저희는 이제 야외 지침을 놓고 뭐 하자던데 미친놈들이. 예, 야외 지침을 걸재요. 어, 지금 애들이 지금 회비로 침낭을 사니 많이 하고 있었던데. 그래요? 아, 애가 뭘 안다고 애가 그걸 틀어요. 그런 거. 아, 그게 점당 100원 이상 하면 된다던데. 모르겠네요, 잘. 얼어서 입 돌아간다고요? 오, 화살촉이다.
이번 판은 화살을 쓰는. So thirsty. I can't think straight. 아, 그 누르기만 바로 되긴 하죠, 그거는. 아, 잠깐만. 야, 목마르 죽겠다, 이거. 진짜 얼핏 잘못했으면 갈증으로 죽을 뻔했네. 소독약은 왜 내가 두고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소독이니까 감염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임 뭐 이래? 자, 이번엔 오래 산다. 아, 거긴 무섭죠. 아라크로프트가 돼버리면 어우, 거의 뭐 베어그리스 수준 아닌가? 세톱이다. 잔인한 건 아니에요. 생존 그거라서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늑대 만나러 갈 일도 없어서. 뭐가 나오겠지. 물통이다. 오케이. 물 나왔다. 물. 소리를 줄이면 되죠. 생존으로 따지면 라라카브루트가 장난 아니죠. 오, 전투식량이다. 양말 입고. 랜턴. This'll come in handy. 여기서 그거만 뺄 수도 있나? 기름만 빼고 없앨 수도 있을까요? 랜턴 내구도 너무 낮던데. 분해. Man, I'm not sure I can carry much more. 자야 할까? 야, 탐색을 좀 더 하자. 아니야. 피곤해하고 있어. 일단 한 시간만 자보고 밥 좀 먹고 물 좀 마시고. 그치, 배는 고플 테니까 육포 같은 거 뜯어줘야지, 이럴 때. 20몇 프로? 괜찮아. 설마 죽기 하겠어? 30kg 넘었다고? 뭐가 이렇게 무겁지? 침낭 안 하는데? 일단은 제가 두고 해가 뜨고 아이템을 좀 정리를 하든가 해야 되겠군요. 야, 이건 이번에 진짜 오래 살 것 같다. 나 성장이 왜 저리 많지? 일단 여기를 좀 베이스 캠프로 해야죠. 예, 해안고속도로입니다. 예, 이번에 좀 진짜 살아보려고요. 자, 루시퍼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난 살 수 있어, 이제. 물 마시고. 일단 물 좀 끓여가야 되겠는데, 이거? 아, 바로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야, 물리면 안 돼, 물리면. 자, 코사마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늑대한테 물려가지고, 그때 아까. 아니, 아까는 아니라.
꿈에서 늑대한테 물려가지고 죽었죠. 일단 물부터 좀 끓입시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많아. 지금 아이템을 엄청 많은데 이게 쓸모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리 무겁지? 그러니까 아직은 그 버리는 걸 잘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물, 일단 물이 최고야. 맨손으로, 아, 맨손으로. 뭘 어떻게 끓이길래 그래, 이거? 자, 트로피킹 형님, 어서오세요. 그래요? 아, 저는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5일만 살아보고 싶어요. 미친 듯이 내일이 보고 싶어요. 자, 열심히 일한 당신. 먹어라. 뭐 32kg라고?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물이 7kg야 무슨 씨. 일단 아직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옷 다 찢어버리자. 그러니까요. 다 찢어버릴 거야. 배고픈데? 육포 좀 뜯자. 뭐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거나 쓸모있어 보이는 게 별로 없어. 너무 먹었다고? 배가 불러 이제? 찢자. 이제 다 찢어가지고 수리할 거예요, 이제. 그래. 과감하게 수리를 한다고? 저러다 옷이 찢어지진 않겠지? 옷 내구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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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커튼 없나? 근처에? 커튼 같은 것도 찍고 그러던데. 나 천 왜 이리 많아? 아무리 수리를 해도 천이 남는 이유가 뭐죠? 천이 아직도 있어? 나 어디서 뭘 얼마나 본 거야? 자, 오리털 찢어버리자. 아, 재봉사 좋죠. 이런 데서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예, 네, 곡물상이, 그니까, 뭐든지 해야 돼요.
살려면 집을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집 밖은 위험합니다. 어? 저분 어디서 봤는데? 무한 무슨 공이었는데? 사모님 방에서 봤던가요? 예,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방송에서 뵀던 분 같은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 기억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아, 맨날 목이 마르대. 야, 힘 좀 쓰면 목이 마르냐? 자, 물 좀 먹읍시다. 아, 30kg에 큰일 났다, 이거. 이 캐릭터 어떡하냐? 뭐가 피곤해, 피곤하긴. 배고프지? 좋아. 먹자. 생선 통조림 먹으면 될 거야. 왜 뭐가 무거운 거야, 도대체? 해체. 뭘 됐다. 아, 아직 먹 안 먹은 것도 많은데. 아직 밖에는 밝으니까. 아, 나간다고 팜이 될까지 않은데. 프로젝트 좀보이드요? 왜 또 생존이죠? 일단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적어줘야 되겠다. 자, PC로 보시는 분도 우측하다 모바일 측 상단 추천 7, 3, 5씩 부탁드려요. 하, 다 비어있대. 제작 도구로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 지금? 횃불. 덫. 낚싯바늘. 낚시 줄은 안 돼? 아. 그쵸, 이제 만들어야 되죠. 횃불 만들어 봅시다. 이제 이 용량 좀 이제 크기 무기 좀 줄었을까? 그래도 30kg인데. 대체 뭐가 나 도대체 뭘 들고 다니는 거야? 무엇이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걸까? 차곡차곡 쌓인 게 용량 커진 것 같긴 한데. 아, 이상하네, 이거. 일단은 베이스 캠프에다가 놔두도록 하죠. 그러면 예, 이거 나무만 떨어뜨려도 굉장히 좀 예 많이 될 것 같아요. 24kg. 그 외 지금 놔둘 만한 건 음식 같은 것도 놔둘까? 아니야, 음식은 의미가 없어. 좋아, 한 바퀴 둘러보고 봅시다. 나뭇가지 열심히 줬구나, 진짜. 그래요? 일단은, 예. 혹시 모르니까. 줄톱을 쓸만한 템이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나 봐요.
밖에 근데 상황은 어떻지? 얼 쉬고.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아니 총이 왜 없어 총이. 무슨 놈의 맵에 총이 없어. 트렁크에 총. 아 없어. 일단은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 날씨가 좋아지니까 좀 기다립시다. 캐릭터도 지쳤다고 하니까. 당연하죠. 장전 반드시 할 거예요. 12시간 푹 자자. 2일이 났어, 2일이나. 와. 아, 깬 거야, 나? 예. 네. 밖에, 했던 건가? 해뿔려. 가자. 성냥이다. 오호. 휘두르면 늑대가 도망이라도 가나? 오. 오케이, 오케이. This stuff will come in handy. 근데 약간 그 쫄깃쫄깃한 맛도 괜찮아서. 망가 때문에 그래요. 망가. 망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아, 여기를 중심으로 파밍합시다. 오, 오늘 저도 좀 팩을 좀 해야 되겠네. 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일로 와봐. 오늘 난 좀 다르지. 야! 야! 아, 진짜, 씨. 어? 또 온다, 또 온다. 오케이. 일로와. 이제 파악했어. 너희들의 패턴을 파악했지. 오늘의 전 좀 강해요. 아까 왔던 차인가? 아 늑대들이 줄 서 있지? 치료했어요. 아까 바로 했죠? 예전에 치료 안 해갖고 많이 죽어가지고. 예, 또 학습 능력은 빠르답니다.
천은 엄청 많아요 지금. 오지 마 좀. 어, 해불 꺼졌어. 일단 급한 대로. 안 보이니까. 바느질 또 나왔어. 자, 노란 오디님 어서 오세요. 그런가요? 전 마인크래프트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임인지를 몰라서 레고 같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는 해보고 싶긴 하던데, 예전부터 레고 조립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 물 좀 그만 줘. 오늘 밤은 고기예요. 오늘 밤은 고기예요. 근데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려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들어가지고, 예, 전문 방송이 아닌 이상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죠, 마인크래프트는. 그러니까 뭐 만들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분당남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찾아왔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예, 어서 오세요. 성냥이 무슨 100개나 있어. 많겠어. 자, 오일. 저는 저녁 고기고. 서브차까지. 에, 잠깐만. 아이, 너무 성냥 왜 이렇게 잘 꺼져? 줄톱이 있으면 후라이팬을. 예, 루시퍼님. 예, 어떤 팁이요? 지금이 최고입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예, 미치도록 내일이 보고 싶습니다. 도끼가 있나 나한테? 트렁크 잠긴 거, 수리 불가. 동물 고기도 해체 가능하고. 예, 도끼는 없어요. 가자. 이번에는 고기도 먹고. 오늘은 좀 다른데? 옷도 좀 나왔고 칼 이런 것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책상 잘라 먹으면 안 되나? 지금도 그거 패드 소리 다 들리죠? 제가 계속 누르는 거. 일단 게임 소리를 좀 더 키워가지고. 예. 오케이. 예, 저번보다는 패드 소리가 좀 덜 들리긴 할 텐데 그래도 아마 패드 소리는 계속 들릴 것 같아요. 연료를 채우라고요? 보자. 어차피 연료가 많긴 한데
그냥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 근데 왜 무한은 안 되는 거야? 무한 도전 때문에 그런 거야? 무한 도전 때문에 그런가? 아니, 루시퍼님 정도면 잘하는 거죠. 처음은 아닌데. 이제 3일째인데. 진짜 미친 듯이 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이제 맵을 그냥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늑대 숨만 한 세 번 걸리는 거야. 늑대 숨만 한 세 번 걸리는 거야. 이거 답이 없더라고. 랜덤 했다가 아 이건 뭐 그 아 늑대사는 진짜 뭐 어떻게 될지 감도 못 잡겠더라고요. 물 이런 거 왜 나와 그래서. 어떤 거요? 랜턴이요? 어두워서요. 사람들이 이건 좀 없어 보이나 봐요. 옷이요? 아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분해해서 들고 다니려고요. 지금 일단 파밍부터 하고 분해하고. 아 뭔가 말은 뭐 합니까? 쓸모 있는 게 없는데. 자 일단은 하나씩 가봐야죠. 일단은 목표가 5일. 이번에 뭐라고 적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줄질 않아. 이놈의 스태미너가. 개잡이요? 뒤에다가 이제 한 글자를 더 붙이면 욕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보통 이런 데 있다던데. 나는 왜 칼이 안 나와? 별로 든 것도 없는데 맨날 무겁대. 필요한 건가 봐요. 좀 자자. 좀 자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어? 피곤하면 안 풀리는데? 위에요? 점프가 없으니까. 예. 이놈의 게임 점프가 없으니까. 아니요, 성냥이 있잖아요, 성냥이. 얼마 밝아요. 좋아. 오, 날씨 좋다. 아니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다 생각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섬이요? 일단은 무기가 없어서 총이라도 하나 나오면 내가 람보가 되겠는데. 섬에 총이 있다고요? 잠깐만 일단 쪽. 그럼 호수 쪽에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 고기, 고기. 아, 냉장고에 고기 같은 거 있잖아. 전자레인지에 있나? 아, 근데 피로가 좀 걱정인데? 아, 진짜 칼 하나 안 나오냐, 나는. 예, 루시퍼님.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미 얘기했어요. 저 조만간 휴방 갈 수도 있다고. 예, 조만간 여자 만나러 와서 휴방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 썸은 무슨요? 쌈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말만 질러 두는 거예요. 일단 섬으로 가볼까요? 오지마 오지마. 좋아 좋아. 그냥 아껴봐 똥돼지. 어디냐? 표백제를 먹는다고요? 야, 집어! 집어야 돼, 조명탄! 아니요. 여자친구 없어요. 썸 타는 여자도 없어요. 일단 총부터 더 가봅시다. 여기 파밍 나중에 하고. 저전 손목까지밖에 못 잡아봤지. 노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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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 고기 고기. 이거 어차피 재활용 안 되죠, 이건. 자, 섬이 어디 있을까? 저기 있는 저 낚시집을 얘기하는 거요? 아니, 저 중간에 떠 있는 저기를 말하는 건가? 알겠습니다. 일단 절로 가볼게요. 아, 이제 저길 것 같긴 해. 이제 지금 집이 하나 보이긴 보여요. 저 집인 것 같긴 해. 아, 저 집이구나. 괜찮아. 나 지금 플레어 두 개 있어. 오늘 잠깐만. 저 걷는 폼이 늑대가 아닌데?
아, 이런데 총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낚시할 때 보통 총 하나씩 들고 낚시하잖아요. 올라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당연하죠. 그래야 이제 물고기를 쏴 죽일 수 있으니까. 저 아무리 봐도 곰인데 저거. 선생님. 어, 나 목도 마른데? 흥, 곰 따위가 어디서 나에게 덤비고 있어. 불은 무서운 걸 한다, 곰아. 시체요? 일단 집에 가보고요. 길을 기울여야 돼. 어디서 계속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 어. 밖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드디어 칼이다. 오케이, 스카프. 아니야, 우리 곰 선생님 얼마나 착한데. 4일째래요, 4일째 지금. 아, 진짜 5일 가나요? 일단 뭐든 먹자. 너무 무거워. 뭐가 이리 무거워? 좋아, 좋아, 좋아. 끼어 있고, 서라. 양털 스웨터. 자, 자원관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뭇가지를 또 그렇게 많이 주었어요, 제가? 아, 버릇처럼 나뭇가지를 주고 다니네. 아, 약 서랍에 무슨 음식이 있어. 일단 찾아. 진짜요? 아닐 거야. 약의 냄새가 강하게 나요. 자, 다 먹은 건가? 그럼 나머지는 물로 마무리. 자, 피곤함을 뒤로 하고 10시간 잡시다. 자고 일어나면 이제.
배는 그렇게 크게 안 고프구나. 에너지바. Not gonna pull through this time. 몸 버틸 수가 없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포기하지 마. 아, 고기. 날 공격할 확률이 증가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아, 고기만 굽자. 고기만 굽고 오자. 얼씨구! 야, 불은 붙냐 이거? 난로 있던가요? 아까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서 왔었는데. 아, 어두워 맨날. 백난로를 찾자. 백난로 어딨지? 위에 있나? 저도 아까 봤을 때는 없어가지고. 깨끗한 물이 담긴 곳이란다. 아, 진짜 물이 있구나. 오, 깨끗한 물이면 마셔도 되잖아. 예. 아니, 먹어도 되네. 먹어도 되는 물이네. 그럼 더러운 물이겠지. 그걸 끓여 먹는다든지. 에, 그 정도로 만들었을 리가 있나요? 제발, 제발, 제발! 빌어먹을. 제발, 제발. 하, 됐다, 됐다. 이건 됐다. 이건 됐다. 이건 됐네요. 여기서 꺼지겠어, 설마? 불이 그냥 막 미친듯이 올라오는데?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무슨 소리야? 자, 현우 슬레이어님 어서오세요. 방금 무슨 소리야? 잠깐만 잠깐만, 나 재료로 그냥 횃불을 집어넣어버린 것 같은데? 망했다. 화력이 없어. 급체 캔디바이 빌어먹을. 늑대가 왔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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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급체가 되면 어떻게 되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안 죽어. 아유, 지금 여기서 잘 수는 없는데. 에너지바 따위로 먹고 진짜. 아우씨. 그러니까 꼭꼭 씹어 먹어야지.
진짜. 그래요? 아, 이것도 빨리 안 고치면 바로 안 고쳐지나 보군요. 일단 자, 천, 천. 아, 그냥 하룻밤을 잘까? 밖에 날씨가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타밍만 하고 그냥 자야겠어요. 이렇게 6일차를 가는 거야. 예, 트리플 K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6일차를 가는 겁니다. 자, 성냥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원래 히어 타고, 예, 그거는 오타가 잘 나죠. 입, 어? This will come in handy. 야, 고기가 잘 나와. 제가 시체 있는 데가 어딘지를 몰라서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게임을 굉장히 잘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예, 허둥지둥 되는 게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지도나 이런 정보를 전혀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아요. 일단 자고 옵시다. 아니요, 저는 절대 물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최한 거 피출을 해야 돼. 아, 생고기 못 쓴대. 아, 목말라 죽으려 그러네. 아니요, 100일은 무슨 100일. 100일 따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버리자. 아, 버리자. 쿨함을 보여줘야 돼. 내구도 너무 떨어진 거는 먹지 맙시다. 음식도 가리 먹어야지. 막 먹으면 안 돼. 생고기네? 생고기 먹을 뻔했어. 자, 고기 한번 먹고. 자, 12시간. 일단 10시간만 잡시다. 오늘은 느낌이 달라. 4일째? 아직 4일째야? 5일 안 됐어? 야, 절벽에 떨어질 때는 비비면서 떨어지니까 안 죽더라고요. 몰랐는데 해보니까 절벽 그냥 떨어지면 죽지만 비비면서 내려오니까 괜찮더라고요. 옛날 와우 할 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진짜 될 줄 몰랐거든요. 그냥 떨어져도 산다고요? 캐릭터가 무슨 높은 곳에 대한 내성이 생기나?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아, 밖은 위험한데. 큰일 났다 이거. 아, 저 늑대하고 곰을 어떻게 피해가지? 실어 보신 분 노축하나 뭐 봐요. 즉 상단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됐어 됐어. 아 날씨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정도면 좋아. 자 무한창공님 별보상에 고맙습니다. 감사해 받겠습니다. 48번째 팬클까지 고맙습니다. 루아 루아 일단 시체가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으러 가봅시다. 까마귀가 날아다녀야 되는데 시체라면 아무래 근처에 까마귀는 안 보이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러나? 곰은 없어 다행히. 아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보이는 건가요? 어? 저기 뭔가 있어. 여기서 곰이 사람을 때립니다. 자면 죽어요 하면서. 네, 이런 데서 자면 죽어요 하면서 막 때려요. 까마대기를. 오케이! 이거구나! 장전! 오늘 저녁은 늑대가 어떻습니까? 일단 베이스캠프까지 돌아가야지. 일단 베이스캠프로 가야돼요. 장작이 전부 다 베이스캠프에 있기 때문에. 예, 못 뜯어먹는 것 같더라고요. 양심을 있어가지고. 춥다. 아, 이렇게 붓거든, 이러면? 등지면 붓거든, 원래? 내 뒤에 서지 마라. 나도 굉장히 까칠하다. 이제 아유 바로 죽다뇨. 어 탈수 상태였어. 우와 무한님 아니었으면 얼어 목말라 죽은 뻔했다. 와 목이 저 정도로 마르고 있을 줄 몰랐네요. 캐나다 북부라던데요. 체감온도 마이너스 30도요. 그 정도는 희망이 없진 않고요. 자, 디프케이님 어서오세요. 막상 누우시니까 잠이 안 오세요? 너무 추워서 지금, 어우. 제 캐릭터는 얼어 죽으려고 그럽니다. 비행기 타다 떨어졌대요. 거인님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졌대요. 추락했대요. 그놈의 소개팅이 문제군요. 헐 어쩌다 코피가. 아 전 제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네요.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지금 계속 나서 마이크에 들어갈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당연하죠. 이제 끝났다니까? 장전도 했어요. 장전도. 오늘은 다르다고요. 뭐가. 자 블랙벨 10님 어서오세요.
요번 주 보자. 25. 블랙베리10님, 들리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아유. 설마요? 이거 못 맞을까? 네. 아, 진짜요? 야, 역시 저런 게 꿀팁이지. 예, 무인도까지는 아니고요. 블랙베리10님, 요번 주말에 뭐 하십니까? 저번 주에 데이트하고 왔으니 요번 주에는 안 만날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이게요? 이거 만겜은 아니에요. 재밌어요. 이건 아직 계속 업데이트 중이라서. 어? 늑대가 너를 잡아준다. 그럼 전 늑대를 잡겠어요. 넌 이제 냠냠쩝쩝 노루를 먹고 있겠지? 대전 간다고요?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롤 시즌 새로 시작했어요? 일단 저걸 어떻게 뺄 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체할 순 없어요. 자, 히터맨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베이스 캠프로 갑시다. 저 앞에 노루도 한 마리 죽어 있을 텐데. 와, 이건 오래 살 수 있어. 보자. 그래. 배가 많이 고팠지? 걱정하지 마. 오늘은 고기 한번 실컷 먹어보자. 한 10일은 살겠는데? 안 죽어요. 죽는다뇨. 자, PC를 보시면 노치카나 봐요. 즉 상단 추천 재찬하고 부탁드리고요. 12시가 4분 남았습니다. 버리자. 일단 쓰레기 버려. 26%? 아, 체한다 저런 거 먹으면. 아, 진짜 지조 있다고요. 아무리 급해도 저런 건 안 먹어. 사람이, 어우. 아, 배고프다. 물은 많아. 일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뭐든 일단 배부터 채우고 저 고기 뜯으러 가야지. 아, 저 아이템 정리 좀 해놔야겠다. 이거 너무 무겁다. 자, 구운 노루고기 가자. 그렇죠. 베어그리스 정신이 필요하죠. 아, 좋다! 아, 근데 애가 잘 채해서. 제 캐릭터는 너무 잘 채해요. 죽는 걸 보러 왔다뇨. 잘한다뇨. 이제부터 이제 감 잡은 거지.
자, 멱이님 어서 오세요. 성냥을 놔둘까? 오래 사는 거야, 오래 사는 거. 예. 30년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던데? 성냥을 많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어.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스토리 같은 게 생길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되면 게임이 너무 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버리기가 안 돼. 왜? 전투식량. 아우 씨. 성장은 어차피 이거 크기가 안 돼요? 예, 스팀 게임입니다. 대체 뭐가 그리 무겁지? 물 좀 버려놓고. 예, 전기 게임이죠. 가죽 좀 버려놓자. 아직도 무겁지? 아, 이거 아이템 정리하는 거 진짜 귀찮네요, 이거. 24kg인데, 아직까지. 안 되겠다. 음식 버리자. 아직 배고플 때 먹으면 돼. 니지요? 그렇죠. 전투식량 버리고. 지금 고기를 뜯으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고기를. 아, 이것도 무거운데. 좋아, 가자. 난 살 수 있다. 오늘은 난 많이 다르다. 오늘 저녁은 늑대고기다. 오, 잠깐만! 와,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와, 늑대 노루에 고메. 이거 제가 아까 죽여 놓은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나 체력 없다. 27%밖에 없었어. 피곤한 상태였구나. 아무도 말을 안 해주셨을까? 캐릭터가 엄청 피곤한 상태였어. 오, 큰일 날뻔했다. 예, 역해예요. 이런 상황에서라도 여자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저체온증 걸렸어. 아, 잠깐만, 늑대 모피까지 있어? 일단 저체온증부터 치료합시다.
12시간 자면 돼. 아, 자 피로도도 올려야 되니까. 자! 5일째다! 전투식 약 먹자. 내가 아까 꼽으셔놓은 전투식이 어디갔지? 배가 고프다고? 아 원래 소리가 크게 나요. 나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나무 어딨어? 어디지? 오늘 저녁 노르곡이다. 뭐 붙든가 말든가 붙으면 많은 거고 붙으면 좋은 거고 여유있게 갑시다. 한 12는 충분하겠네. 고기만 뜯어먹어도. 그니까 와 언제 저리 많이 죽었지? 아 참네. 불도 잘 붙네 이제. 아공 이스트가 됐어. 늑대고기 봐라. 와, 오늘 저녁 늑대고기입니다 여러분. 소리 마라 소리 마라. 어? 왜 피곤해? 기절 직전? 하나만 더 굽자.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런 거로 죽으면 되나! 오. 와, 큰일 나버렸다. 피곤해서 대질 뻔했어. 늑대고기 하나 먹고요. 물 한 잔 먹고. 하여튼 배가 고픈데? 하나 더 먹어. 아니야, 자자. 3시간만 이따 자고. 아니 고기 굽는데 이렇게 체력이 많이 소비돼요? 와... 저체온증 때문에. 와 고기 팍팍 먹는다. 자 이건 하고 갑시다. 토끼 가죽 장갑, 노루 가죽 부츠, 늑대 모피 코트가, 늑대가 4개 필요하구나. 곰 가죽 침나. 오케이, 오케이. 늑대 모피 정도야 입어줘야지. 일단 저체온 쪽부터 치료합시다. 아니야. 지금 나갈 필요 없죠. 날씨도 안 좋고 굳이 나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나요? 오케이 물이 좀 모자라. 괜찮아 저기다 물 깔아놨잖아. 총 한 4발 정도 있어요. 배고프다고 아직도? 넌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되니?
고기 하나 더 먹자. 그러면 블랙베리님 대전 갔다 언제쯤 오시는데요? 아, 6일째. 고기 또 뜯어 먹어. 아, 그래요? 좋아. 다 찼어. 다 됐어. 다 됐어. 크래커 좀 먹자. 배부르고 가자. 배부르게. 너무 먹었다고? 오케이. 물 한 잔 더 먹자. 자, 이제 곰 가족 뵙기로 가야죠. 잠시만, 일단 여기 있는 애들부터 좀 늑대 코트라도 좀 만들고. 어딨네? 늑대 어딨니? 어이씨! 뭐 저렇게 와! 와, 뭐 저렇게 와. 버그 아니야? 버그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말이? 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아, 곰한테 맞아가지고 피로가 쌓여 있었구나. 아, 아, 진짜, 씨. 아, 늑대한테 맞아가지고. 아, 씨. 아, 샌던데 먹을게, 씨. 아, 진짜, 씨. 그놈의 욕심이 뭐라고. 아, 아, 진짜. 아, 아. 나 왜 그랬을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 그걸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와, 이거 최고 기록인데, 최고 기록인데, 이거, 아, 충분히 씹이는 거 아는데. 아, 늑대한테 때려가지고. 어떡하지? 시간이 너무 애매한데요. 아, 아니 다른 게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지금. 일단은 예. 오늘 여기까지 녹화하는 걸로 하고요.